여기는 한 줄, 여기는 두 줄? 선 넘으면 안 된다는 황색 중앙실선. 도로마다 전부 다른데 그렇다면 범칙금도 차이가 있을까요? 황색 실선 한 줄, 두 줄의 차이는 선의 개수의 강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요. 황색 실선 한 줄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, 황색 실선 두 줄, 그러니까 황색 복선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강조의 의미보다 우리가 더 궁금한 건 각각의 황색 중앙선 침범 및 위반 시 범칙금, 과태료 등 처벌도 상이하냐는 것일 텐데요. 현 도로법상 황색 복선은 넓은 도로의 강조의 의미로 설치할 뿐 과태료나 범칙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단속 방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현장에서 단속되면 6에서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. 무인 단속 카메라,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단속된 경우에는 벌점 30점은 없지만 10점당 1만원, 30점이니까 총 3만원이 추가된 9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만약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민사 책임 외 형사 처벌을 또 받게 됩니다. 그러니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겠죠? 자, 이제 황색 중앙선 관련해 동승자에게 썰을 하나 더 풀 수 있겠죠. 그럼 나가실 때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.